이거 개 어려워요. 그럼 이거 넘기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 어? 확 해드세요. 예? 자, 시작할 거야! Pairs of damaging ecosystems are based on the sound conversationist principle that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we cause. 어. 자, 두려움이야,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환경을 훼손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은 뭐에 근거를 잡고 있냐면, based on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 까지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conservationist가 뭘까요? 관습을 따르는 일단 그래요. 호불호자. 호불호자. 자, 그럼 여기서 사운드는 무슨 말일까? 사운드. 건전한. 건전한. 건전한 뭘 보호하겠다라는 말이야? 문맥상 환경이니까 환경보호론자죠. 건전한 환경보호론자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원칙 한번 볼까요?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caus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됐다. 뒷문장 예, 그럼 이텐 뭐라고 하는 거야? 접속사. 아니, 무슨 접속사? 김범준이 무슨 접속사예요? 본격. 본격, 본격. 자, 김민임. 자, 본격이야. 이 프린스펄이라는 게 무슨 본격? 우리가 aim to minimize, 최소화해야 된다. 무엇을? Disruption we cause. 우리가 발생시키는 교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원칙을 갑자기 제시를 했어. 뭐야? 비판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But there is a risk. 뭐. 박았어? 이게 냅다 박아버렸어요. 사실 어린이집도 아니고 말이야. 자, 하지만 뭐가 있다? 다 했어? 다 했어. 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하는 위험성? 자, this principle may be confused with the old idea of balance of nat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대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이거 대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방금 본격이라고 배웠잖아. 본격! 관계라고 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지. 그쵸. 그쵸. 자, 이 원칙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May be confused.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뭐와? With old ideas of. 자, 여기서 old idea 봐봐. 맑은 생각에 관습이죠. 예, 관습적 생각. 뭐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낡은 생각과 어떻게 될 수 있대? 혼란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문장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장, 우리가 자연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 자체가 이 화자는 똑바로 보고 있을까 아닐까? 좋다고 보고 있을까 아닐까?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 뉘앙스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알겠어? 그럼 얘는 이 질문은 얘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야. 오해가 있다라는 말이야, 무언가. 이해됐어? 근데 얘를 비판을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비판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해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너 보강 봤어? 선배님들이. 네. 자, 고생했습니다.
진짜 맞는데 저도 좋아해요. 어? 진짜 아, 아까 아니었잖아. 아니 이렇게 걸쭉한 건데. 아 그래? 근데 김대현보다 키가 클 것 같아. 딱 높잖아. 그만 싸우세요. 그만. 자, 쌤 뭐 얘기하고 있었지? 아, 이 문장을 비판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겠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치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주제별, 주제가 아니고 주장별로 세부사항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맞춘 선배들이 이제까지 많지 않습니다. 이 질문 긴장해서 읽어주세요. 알겠지? 자, they suppose this, 이것은 가정하고 있는데요. A perfect order of nature that we will seek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거 한번 보자. 자연의 완벽한 균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Balance of nature. 어때? 자, 해석상 문장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문장이 같은 것도 아니지만 자연의 균형이라든지 자연의 완벽한 질서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따르면. 알겠어? 색깔을 달리 했었어요. 아, 쌤 이거 물결로 했고 밑줄로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둘이 헷갈리는 건 맞아. 둘이 구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셋 다 그냥 안 좋은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안하고 있는데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대. They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and that it should not change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뒷문장 한번 읽어봐봐. They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그것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의 질서 혹은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할 완벽한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오케이. 여기다가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은. 자, 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화자는 이거를 비판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를 비판하겠다라고 하면 주장은 뭐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변한다고 쉽게. 주제는 자연은 변한다야. 그러면 요 문장 찾아내시면 우리 지문 반은 읽은 겁니다. 알겠지? 왜? 뭐. 자, 그래서 It is romantic not to say idyllic notion. But deeply misleading because it supposes a static condi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야. 자, 그것은 romantic notion이래. 그것은 문장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낭만적인 개념이지만 자, not to say 아까 누가 틀렸지? 저요. 무슨 뜻입니까? 뭐뭐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자 목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자 목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자연의 서정적인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냥 로맨틱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것은 낭만적이에요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but 뭐다 deeply misleading하다 얘만 형광 펜 써볼게 그 개념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연은 뭐? 그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고 우리가 건드려선 안 된다라는 말은 뭐다? 매우 미슬리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static condition. 자, 앞에서 말한 여기랑 여기를 줄인 말이 이겁니다. 오케이.
그 스스로 유지하고자 하고 우리가 변화하지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정적인 상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씨.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씨. 자, 그래서 에코시스템 이거 문장 되게 길거든요. 에코시스템부터 이벤셜리까지죠. 주제 문장입니다. 형광 펜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지 돌아가시는 문장. 에코시스템부터 이벤셜리까지 세 줄 쳐신 왜? 미친 거 아니야? 또 도졌어? 다녀오세요.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과민성 대장면. 매운 거를 그만 드세요. 매운 거 안 먹어. 아니, 그 뭐지? 마늘 먹었나? 오, 마늘 먹었을 거예요. 미친 우리.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 충분. 자, 셔럽. 있다. 자, 생태계는 뭐다? 역동적이다. 다이내믹이랑 반이 어디 있어요? 스태틱. 스태틱이야. 오케이.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연은 not static but dynamic. 알겠어? Nature is not static but dynamic.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긴 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자연은 뭐다? 다이내믹하다. 자연은 다이내믹하다. 자, 거기 구문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구문 적어놔. 쌤, 오늘, 이번 기말부터 추가하는 거야. 구문 잘 안 보면 쌤으로. 자, 비록 some may endu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apparently unchanged for periods that are long and compared with human.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 여기. 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자, 몇몇 것들은 may, endur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몇몇 것들은 인주어 무슨 누가 틀렸었지 아까 이거? 인주어 무슨 말이에요? 임채권이었지? 존디가. 지속될지 몰라요. 자, 몇몇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태틱한 거 맞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몇은 스태틱할지도 모르겠지만 apparently unchanged. 명백하게 안 바뀐 채로. 오케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명백하게 안 바뀐 채로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느 시간 동안에, 자, for period, 뭐뭐 동안이야 지금 이거 동안. 어떤 기간 동안, there are long in comparison with human lifespa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길어요. 뭐랑 비교해서?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서 긴 시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몇몇 것들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해석 되십니까? 다시. 자, 인간 수명과 비교해서 긴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채로 몇몇 것들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메이입니다. 메이. 그렇지만 그들은 뭐다? They must and do. 그들은 뭐야? 변화해야 되고, 그는 강조입니다.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이내믹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알도 문장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땐 던지면 돼요. 오케이. 그냥 쿠션 넣어준 거예요. 강한 반대가 있을까봐 쿠션 넣어주신 거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다? 그들은 변해야 하고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자연은 역동적이다,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비슷하게 보시면은 이거는 그 수업 외적인 거지만 북극곰이 회색곰이랑 합쳐져가지고 그롤라베어가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롤라베어가 북극곰 회색곰 해가지고 이상한 노란곰 나오고 있어. 그래 놀라요? 아니, 그롤라베어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 북극 빙하가 녹아서 이제 북극곰들이 멸종하네 큰일 났네 할 게 아니고 그들은 적응하고 있을 뿐이거든.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연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주제 문장 읽었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문장. 자, species come and go. 자, 여기 이쪽 문장으로부터 메모했어요. 모든 여기서부터는 모든 변화함의 문장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변화함의 문장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살짝이라도 바꾸면 무관한 문장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기 밑줄 다 그어놓고 중간에 안 변합니다라는 키워드 숨겨놓을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커맨고 뭐야? 종들은 오고 가고 변한다. 여기다가 체인지니까 체인지라고 써볼게요. 종들은 변하고요. Climate change 뭐예요? 기후는 변하고요. Plant and animal 식물과 동물은 식물과 동물 군집은 adapt합니다. 이거 뭐야? 적응하다지. 적응 뭐예요? 변합니다. 적응은 변하다. 변화합니다. 어디에다가? 변화된 환경에. 계속 변화 변화 키워드 넣는 거야. 알았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합니다. And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such adaptation and constant change can be seen to be taken place constant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토하면 이제 문장 구문 잘 봐.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묶어주셔. 자,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컷만 찍어주셔도 되고 쫙 나눠주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거 뭐냐면 분사 부분이 지금 끼어들어가 있어서 해석이 좀 안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when examining fine detail 세세한 세부사항으로 조사가 되면 그러한 적응과 그 결과로 오는 변화는 적응과 변화마다 다 변화 키워듭니다. 그것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한 것으로?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끊임없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자, 여기서 간단한 문법 얘기하면 이 to be 지각동사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 되면 수동태 되면서 투부정사 된 겁니다. 오케이? 지각동사인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투부정사 된 거고 그 다음 taking place and take place 뭐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ing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야. 그래서 마지막은 부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밸런스 오브 네이처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그럼 뒤에 뭐라고 연결해요? with라고 연결해줘요. 오케이. 자, 이거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지? 이거 근거 없는 미. 아니 이거 위에서 동의어 뭐야? 쌤이 찍었잖아. misleading이라고 쌤 찍었죠. 그렇죠. misleading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 our planet이라고 했지만 our planet이 지금 대표하는 건 뭔데? 자연이요. 자연. 자연은 역동적입니다. and 자,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이거 문법 굉장히 힘들지. so are the arrangements by which its habitat live together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Arrangement are so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arrangement가 무슨 말이에요? 배열 아니면 배열인데 누구의 배열인데? 생물의 배열이잖아. 생물의 배열이 뭔데요? 여기서는 생활 방식으로 의역하는 겁니다. 오케이? 생활 방식도 그러합니다. 자, 소가 받아주는 건 앞 문장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럼 소가 지금 받아주는 말 찾아서 쓰시면 뭐 찾을 거야? 앞 문장. 앞 문장이 뭐? Our planet. 어? 미친. 봐봐. 비동사 앞뒤로. 보어 자리잖아.
소가 받아주는 건 다이네. 어. 오케이. 선배들이 많이 틀릴만 하지, 이 질문. 어. 생활 방식 또한 역동적입니다. 바이 위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이 위치 자체가 어레인지먼트 꾸며주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는 거. 오케이. 자, 그것을 통해서 뭐 그곳에 거주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생활 방식 또한 역동적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스피시스부터 모두 다 변화의 키워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무성이는 쌤이 그냥 이거 영상 보낼 테니까 화장실 간 부분만 다시 보세요. 알겠지? 사진문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게 보이고가 있지, 이거 없는지. 예. 아, 근데 그 내용은 명확하잖아. 요지가 뭐냐? 자연은 변한다. 고르면 돼요. 내신에서는 뭐, 진짜 무궁무진하게 변형이 되지.